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기대입니다. 이 작업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궁극의 작업실이라 생각하고 제가 설계도 하고 시공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공간의 위치, 여기 굴러다니는 물건, 쓰레기들 하나하나 다 뭔가 이유가 다 있어요. 스토리가 다 있고 어떤 영감을 주는 것들이 그 공간 안에 다 이렇게 같이 혼재돼 있어야지 뭔가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부분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도 많이 쓰고 좀 더 특별한 공간, 저한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려고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뒤에 작업으로 시작되는 것보다 준비 과정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작업을 위한 작업실을 이렇게 유지하고 만드는 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바뀌고 아마 더 커지겠죠? 더 많아지고 이렇게. 제주에 와서는 이제 바닷가 쪽에 이제 지내면서 이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줍다 보니까 이제 버릴 건 버리고 이거는 가져가서 두면 쓸모가 있겠다 싶은 걸 모으고 이제 그냥 좋은 일 하는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하던 일이 저한테 이제 오히려 또 재료를 확보하는 일도 되고 하면서 이제 그게 일이 돼버렸죠.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자주 주우러 가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고 분류하는 게 이제 또 중요한 작업이 됐죠, 저한테는. IT 기업들이 일하는 공간을 굉장히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꾸미듯이 저도 여기가 정말 매일매일 출근해서 열심히 작업하고 싶고 갈 때마다 막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떠오르는 그런 그 기분이 들어야 돼요. 사실 집보다는 작업실이 더 저한테는 그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그 지금 제 작업실 같은 경우는 그 천정 빼고는 벽이 다 이제 약간 반투명이에요. 그 뒤에가 다 흰색 빛이 들어오는 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물건들이 그 굉장히 잘 보여요. 하나하나가. 제가 물건을 보관하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하고 공구를 걸어 놓는 거지만은 이 재료, 공구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하나의 전시된 물건 작품 같은 거죠. 또 그게 또 저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기능적이고 효율적이고 구조적인 거를 베이스로 깔고 이런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만의 개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저도 저 개성을 또 자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그 이 공간과 저와 굉장히 상호 이렇게 영향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고 받는 거죠. 그 맥이 끊기지 않게 계속 이거를 이어가는 게 저한테 중요한 문제죠.
목표를 가지고 좀 쓸모있게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다가 그 타악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근데 또 우연히 또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하고 또 알게 되고 연결이 돼서 제주 부표를 재활 업사이클링한 악기로만 구성된 타악기 공연 같은 것도 할 것 같아요. 저는 쓰레기랑 이런 쓰레기가 아닌 것들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분이 보호한 것 같아요. 사실 물건을 사는 순간 그건 중고가 되고 그게 잃어버린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바다에서 어떤 물건을 주워오면은 마치 박물관에서 이제 골동품 보는 거 만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입견이나 경계가 없는 것 자체가 제가 작업하는데 또 여러 가지 물건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주하고 나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그 빈 오래된 초가집이 있는데 이걸 일반적인 그런 집 수리하는 분들이 손을 대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좀 이렇게 잘 보존하면서 이제 집을 좀 수리해서 쓸 사람을 찾는다는 그런 게 부탁을 받아서 옛날 지금 이렇게 오래된 집이 그렇게 계속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면 남는 게 정말 박물관에 있는 민속촌에 있는 초가집밖에 안 남잖아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국가에서 이제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집이 아니라 진짜 집에 들어오시면 흙냄새랑 옛날 나무 냄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안 좋은 냄새일 수도 있는데 그런 냄새도 나고 벌레도 좀 보이고 그런 제주도 옛날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좀 많이 담아서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처럼 이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약간 새로운 형태의 이렇게 약간의 수리를 한 그런 집들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숲속으로 들어와서 왔는데 창고가 있고 그 안에 잡동산이 엄청 많고 그 기대 작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물 창고였을 것 같은데 저한테는 너무 좋은 작업실, 굉장히 풍부한 자료.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맨케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작가님의 동굴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보다 앞으로 할 게 기대가 더 많이 되긴 하죠. 점점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작가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아, 나는 이런 걸 해주면 되겠다라는 그런 정해진 틀 같은 건 없고 기대 작가님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도와줄 수 있으면 하고 제가 더 잘하는 것들은 도움을 드리고 아마 지금까지 했었던 작업보다 앞으로가 더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습니다. 작업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 물건들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거? 재밌는 거는 작업실은 제가 작업을 열심히 하려고 만든 건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고 멍 때리고 이렇게 공상을 하는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공재로서 이렇게 뭐 누구나 와서 이럴 수 있는 공간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예술가분들이 제주도에서 뭔가 하고 싶으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또 버스에선 춤을 추면 안 되잖아. 안전 제일 우리 아버님 정차, 뭐 주차. 자, 운행합니다. 잠시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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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니다. 혈액형보다는 별자리가 더 정확해요. 흐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아빠와 딸. 아빠와 딸이 함께 옛날 테레비를 보는 즐거운 시간. 딸과 함께하는 콘텐츠 연대기. 딸과 함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한 식구 같지 뭐야 이제. 그러니까 정들었어요. 4주 동안 함께하니까 즐거운 시간 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아빠는 즐거운 것 같아. 딸과 함께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나요? 아, 잘 될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행자들이 워낙 잘하잖아요. 아내 정말 잘해요. 이거 잘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행자들이 워낙 뭐 잘 살려주니까 네. 네. 조금 더 네. 아니 뭐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이제 시즌 2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오셔가지고.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대중화된 여가 선용의 레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어로빅입니다. 대전 시내 한 스포츠 센터에 들어서면 평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빅을 즐기는 여성들로 항상 만원을 이룹니다. 20대 초반의 여성에서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각층의 여성들이 한데 어우러져 에어로빅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단했었죠. 에어로빅 열풍. 아, 대단했었죠. 근데 의상을 지금은 편안한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하는데 이때는 제대로 갖춰 입고 하네요. 여성들의 눈빛은 아이고. 활기에 넘쳐 보입니다. 빠른 템포의 음악 율동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는 여성들의 하나하나 행동에는 진지함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활면에서 스트레스가 쌓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가볍고 생활하는데 즐거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에어로빅을 하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때가 에어로빅 열풍이 있었고 또 연예인들도 에어로빅 비디오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 이소라도 그렇고 조혜련 씨도 그렇고 그렇네. 땀을 쫙 내고 샤워를 한 후에 어떤 그 개운함이겠죠. 또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음악이 있으니까 이게 편집된 음악이야. 비트를 빨리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좀 이게 움직이잖아요. 아니 모든 춤은 다 관광버스 춤에서 네, 출발한 겁니다. 근데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만의 매력이 있고. 그렇죠. 이거는 또 이것만의 그렇죠. 매력이 있고. 또 좁은 공간, 통로에서만 출 수 있는 이제 이걸 또 춤으로 승화시키는. 사실은 또 버스에선 춤을 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전 제일 우리 아버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섰을 때만. 정차, 뭐 주차. 자, 운행합니다. 그러면 앉아있다가. 잠시 신호 대기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괜찮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도 인라인 스케이트, 수영. 아, 예전에 그 대전 MBC 프로그램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스포츠 정보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탁구를 치러 갔더니 네. 처음에는 못 치는 것처럼 연출을 해야 되잖아요. 탁구 좀 배웠어요? 예, 한 2년 했습니다. 그 배드민턴도 갔어요. 처음에는 못 치는 척 하이클리어 땅땅 치니까 배드민턴 배웠어요? 예, 2년 배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또 타서 처음엔 넘어졌죠. 네. 배웠어요? 예, 2년 배웠습니다. 자꾸 뭔가를 좀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여기 세 명이 다 똑같네. 이수진 씨도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이것저것 안 하는 게 없거든요. 뭐 2년까지는 아니요. 뭐 악기면 악기, 그다음에 뭐 그 외국어도 많이 했었고 그치. 일본어, 중국어, 뭐 아 발레도 하고. 예. 저 3개국어 할 줄 알아요. 오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핸들 이빠이 꺾어. 핸들 영어 이빠이 일본어 꺾어 우리말. 네. 하나. 오! 다소 생소하고 거칠게만 느껴져 오던 보디빌딩이 요즘에는 우리 생활 속으로 점차 파고들고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50여 가지의 각종 기구를 이용해 체력을 우리 예전에 20대 때 몸이었잖아요. 건강한 몸을 위해 좀 많이 했었죠. 뭐. 레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놀드스와트 제네고 지역에서는 지난 79년만 해도 200여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가 90년을 고비로 크게 증가해서 지금은 5, 6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체력 관리를 위해 근데 저 허리 풀어주는 저 기계는 왜 헬스클럽에 있는지 저는 늘 의심스럽더라고요. 근육을 풀어주는 거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배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로 하시던데 이렇게. 이제 또 배를 풀어주기 위해서. 약수터 가면은 소나무에다 등치는 분은 뭐예요? 근데 길을 받기 위해서 나무의 기운을. 한남대 교정이 마주 보이는 대전시 동구 홍도동. 동네 어귀마다 하숙생 구인 광고가 즐비해 신학기가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3, 4층 규모의 일명 원룸하우스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해 대학가 하숙자치 풍속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숙이나 자취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잠깐 한 두 달 정도 독립을 해보고 싶어서 나왔는데 고생 많이 했죠 뭐. 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가스보일러 이런 게 아니고 연탄보일러였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을 갈아줘야 되니까 갈면서 아 우리 엄마가 우리들을 다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건물에는 보통 2, 30개의 독립된 방이 있고 방마다에는 목욕탕을 겸한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침실 등 숙식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세는 보통 1,300에서 1,500만 원, 월세로는 월 25만 원 선인 원룸하우스는 구속을 싫어하는 신세대 대학생들의 새로운 풍속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 생활, 자유생활하기가 편하고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화장실 같은 것도 공동으로 안 쓰니까 좋으니까 원룸으로 방을 골랐죠. 대전시 동구 용운동 언덕바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대학생들의 단골 하숙집입니다. 방 10개로 대형에 속하는 이 하숙집은 주인 아주머니의 고집으로 원룸하우스로 전환을 거부한 예입니다. 10여 년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세태는 변해도 사람의 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숙집이군요. 졸업을 하고 가도 오고 졸업을 하고 가도 오고 시집가서도 오고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 식구 같아요 다. 그리고 다 이뻐 보여요. 식구하고 마찬가지겠죠. 네, 예전에 하숙집은. 그렇죠. 네. 예전에 그 하숙집에 그런 뭐 일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반찬 이런 거 보고서 아이고 저 아주머니 그거 어떻게 풀만 있어? 뭐 씹는 것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다음 날 껌을 한 통 거기다 놓여주. 아 씹는 거. 야 씹는 거. 오. 그 고기를 얘기했는데 껌을 한 통 넣어드려야 됩니다. 다 묻고 계신다. 다 배신이 없다. 아, 풍남 지역 PC 통신 가입자 인구는. 8만 명을 넘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PC통신을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세대, 그들의 기호와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결혼정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는 배우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개인 신상자료 작성과 함께 도형을 이용한 성격 테스트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성격 테스트를 거쳐 나온 결과는 본인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전국 규모의 결혼정보회사의 경우 회원 수가 6만 명을 넘습니다. 특히 PC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정보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개인들이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실물사진까지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성격 분석! 그걸 자기가 하네요? 성격 분석을? 아까 테스트하는 거 있었잖아. 요즘에는 보니까 젊은 친구들은 MBTI 많이 하더라고요. 아빠는 MBTI가 저 해봤습니다. 저 개척자로 나옵니다. 네. 저는 ENFP로 내가 ENFP야. 진짜요? ESFJ, 사회적인 외교관. 또 MBTI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체크하는 거니까 좀 달라질 수 있어. 사실 우리는 혈액형이 더 좋아요. 4분의 1 확률이 혈액형은 피는 못 속이는 거지. 혈액형 뭐예요? 저는 뭘 것 같아요? 이름은 AB야. 맞춰봐 하면 AB. 전 AB형. 전 A형입니다. A형. 예. 인간의 성격이 네 개로 구분한다는 것도. 혈액형보다는 별자리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물병자리거든요. 저도 물병자리예요. 물병자리구나. 네, 이거는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고. 자, 오늘 딸과 함께 벌써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네. 4주 동안 함께 하셨어요. 네. 우리 딸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옛날에 몰랐던 모습을 보니까 저런 거 다시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들네요. 내가 내 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구나라는 것이 느꼈고요. 우리 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딸과 함께 두 분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텀을 안 줘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0.5초, 1초 정도씩은 줘야 되지 않나? 편집점을... 안녕하십니까. 올드보이 아나운서 이영구입니다. 올여름은 참 너무나 더워서
가을이 언제 오나 언제쯤 가을이 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벌써 지금이 9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노래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을에 생각나는 노래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특히 가을비가 이렇게 촉촉히 내리고 하면 말이죠. 꼭 듣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40대 후반 분들은 아 알겠다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실 줄 믿는데 바로 70년대의 가수 왕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최은 씨의 가을비 우산 속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이 최은 씨인데요. 젊은 시절의 모습인데 나이가 들수록 아주 중후하고 참 멋졌습니다. 아주 미남이었는데 1979년에 오래전에 나온 곡입니다. 우선 한번 들어보실까요?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정다웠던 그 눈길
네. 최은의 가을비 우산 속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래 참 좋죠. 저희 또래입니다. 70 중반쯤 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이분이 그 세상을 떠났어요. 20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벌써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분의 그 모습이 그립고 또 노래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가을비 우산 속을 선택해 봤습니다. 이분은 1948년에 그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대학은 명지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학 중에 1970년 전국 보컬 경연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군요. 그래 1등을 차지하고 그 당시에 그 김홍탁이라는 유명한 히식스의 멤버가 있었죠. 이분이 이끌던 락그룹 히식스의 그 보컬로 영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1970년대에 이제 그 한국 가요는 이 히식스를 비롯해서 산울림, 함중아와 양키즈, 사랑과 평화, 송골매 등이 아주 그 날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그 히식스는 1970년대 한국 락의 태동을 이끌면서 사랑을 받아온 꽃미남 가수 여섯 명으로 구성된 그룹 사운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최원이 재학 중에 이 멤버에 들어갔거든요. 보컬로 들어갔기 때문에 노래를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1974년에는 검은 나비를 결성해서 당신은 몰라 이 곡도 아주 유명했는데요. 그 다음에 발표한 유명한 또 오동잎이 있습니다. 오동잎 한 잎뒤 오동잎 한 시행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굉장했습니다. 과거에 나이트클럽에서 그렇게 디스코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무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말도 그렇게 만들어냈죠. 디스코 타임에는 최원의 오동잎 한잎도 오동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서 들으신 가을비 우산 속은 무드 타임에 주로 많이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1978년에는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가수 왕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당시 그 TBC 방송 가요 대상에서 최고 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만은 과거에는 노래가 히트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그 타이틀을 같이 붙인 영화를 제작을 했거든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비 우산 속도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때가 1979년이군요. 신성일 씨, 정윤희, 김자옥 씨가 주연을 했던 특히 이 영화를 해서 종로에 있는 유명한 극장 단성사에서 가수 최초로 리사이틀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1970년대, 80년대는 그 주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독특한 저음이에요. 저음에다가 허스크 보이스, 약간 그 쉰 목소리. 얼굴도 제가 표현하는 아주 눈썹도 짙고 눈도 우리우리하고요. 얼굴 참 잘생겼어요. 특히 여성 팬들의 인기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곡은 세월, 오동잎, 구름 나그네, 앵두. 앵두도 또 유명한 곡이죠. 가을비 우산 속 도시의 밤 등이 있습니다. 이번은 2009년에 울다 웃는 인생을 발표를 했지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12년 9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저 친한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듯이 우리 방송 뭐 과거에 우리 MBC하고 이번 공연도 많이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부산도 자주 왔어요. 이번에 자주 왔어요. 저는 향촌동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그리고 음악실을 운영하고 있는 재즈 드러머 김명환입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시내였으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노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여기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내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젊은 친구들이 다시 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과 젊은 친구들이 이 한 공간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생태계가 이 향촌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타국으로 가서 특히 이제 일본에는 한 200만 명 이상, 만주나 중국, 러시아, 연해주 이쪽도 100만 이상이었고요. 다시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만주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육로로 오셨겠지만 200만 이상 간 일본은 배를 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오는 넘실대는 파도, 거친 파도가 아닌 기분 좋은 파도였겠죠.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노래가 귀국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천만이 아는 노래 아니죠. 북쪽에서도 불리니까요. 한 8천만이 아는 노래인데 우리의 성은 통일이고요. 원래 제목은 우리의 성은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한다고 이렇게 미군과 소련이 모스크바 3상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이렇게 대립하게 된 시기죠. 네, 그 즈음에 라디오 드라마죠. 드라마의 어떤 주제곡 같은 노래가 된 거죠.
시대를 항상 반영해주는 게 노래고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시대를 설명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역사는 글을 통해 가지고 익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글도 좋지만 당시의 음악을 듣는 것은 글 이면에 있는 당시의 정서와 감정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일제강점기에서 강제징용이나 이렇게 강제노동에 부역하면서 끌려가면서 거기서 이별이 실제로 많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더 많이 와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역사가 1925년부터 2006년까지 여기 있었죠. 지금은 아카이브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역사적인 공간으로 이제 남게 되었죠. 비 내리는 고모령, 지금 고모역 있는 곳이죠. 예, 전쟁이 발발하고는 대구가 33일 정도 임시 수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물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피난민들이 여기서 나름 또 정착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음악 감상하는 다방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르네상스 다방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피난 오면서 LP판을 그냥 수천 장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열었고 종군 기자가 이런 내용을 써요. 제목을 전쟁터가 10마일밖에 있는데 마치 이들은 100마일밖에 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 그다음에 전쟁의 폐허 속에 바흐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도시는 구세라 금순화가 만들어진 그 가사를 보면 영도다리나 국제시장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산에서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라는 말들로 인해서 매일 영도다리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작 그 노래는 향촌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신궁과 공존하는 동네이거든요. 그런 거를 잘 기회를 살려서 앞으로는 좀 정기적인 공연이나 문화 행사로서 이 동네를 알리고 그 시대를 알리고 그 시대에 살아온 사람들의 애환을 알리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면 아, 이분들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마음에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도 저절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동네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역사나 정서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우회의 여보 결문 김녀를 만나다. 김녀의 붓끝을 쫓는 소리꾼 안이호월 씨다. 한양에서 유배온 선비를 찾아 진해연 밤고개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닌 지가 응? 뭐셔? 벌써 열흘도 더 지났어? 밤고개 돌아가는 고저암에서부터 우해 앞바다의 양섬솔섬 휘휘돌아 진해연 성문안 관아도 기웃기웃 여왕산 남쪽 의림사의 발자국도 살포시 살펴보고 대나무 숲을 지나 국사봉줄기 얼른 넘어 한산도 앞바다로 한달음에 내달려도 보았으나 마주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이명주 전 마산문화원장입니다. 우회의 여보? 이게 그 자산어보다 11년 앞섰다 하는 그 자체의 매력이 필이 팍 꼽히고 이렇게 훌륭한 자산이 마산 지역에 있었다? 거기에 막 충격 아닌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야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진동에 가서 만나봤더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기에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 저자 김문주 작가입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우리 생활의 일부였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과 동등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생명이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결코 이것이 지역의 작은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역사인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권력 중심, 중앙 중심 가다 보니 알려지지 못한. 그렇지! 물고기 책에 어디 물고기만 있겠소? 고기를 잡는 사람, 고기를 파는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 고기를 먹고 싶지만 파는 게 급해 못 먹는 사람, 고기를 팔고 싶지만 먹는 게 급해 못 파는 사람, 고기를 잡고 싶지만 당장에 급해 못 잡는 사람. 그런데 이 동네 애기들은 또 왜 저러고 있대? 아니 물고기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우회 어린이 어담을 만든 박성현 교사입니다. 2014년 당시에 5학년 7명과 6학년 7명 해서 모두 14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물고기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역 주민이 잡은 물고기하고 갑각류 등을 과학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니 근데 우해바다 물고기가 한양 선비 눈에야 신기하지. 애들은 그거 집에서 맨날 보던 것일 텐디. 집에서 맨날 부모님들이 하는 거라서 조금 실증난다, 재미없다. 뭐 옆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은 안 할 거예요. 라는 반응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진행했던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미래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참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른이 됐을 때. 옳거니. 매일 보는 바다에 매일 보는 물고기. 물처럼 공기처럼 당연하다 하여도 그 당연한 것들 속에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디. 눈에 보고도 몰라보네 몰라봐. 가까운 거리는 몇 리 밖으로, 먼 거리는 수십, 수백 리 바깥 바다로 나가서 며칠 밤을 지내고 올 때도 있었다. 사계절을 한결같이 그려 있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날마다 듣지 못하던 것을 듣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기쁨을 즐길 뿐이었다. 고전어보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박사입니다. 이런 책이 있음으로써 과거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물고기들이 서식했다. 이 물고기는 우리 물고기다. 뭐 이렇게도 주장할 수도 있고 요즘은 잡아서 그 DNA를 봐가지고 마치 주민등록처럼 등록해놓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옛날에도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근거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물고기다. 우리 거다. 이? 아이고 근데 이 선장님은 뭘 자꾸 이리 먹어보라고 또 주고 그러신대요. 아이고 참. 소포마을 유일 미더덕 어민 정찬유님입니다. 내 이람실이 배고프고 먹어마. 맛있다. 달다. 짜불던 기쁘지. 하나 먹어볼래? 아 참. 안 짰다니까. 한 개 먹으면 정없다 했는데. 어봐라. 아 참. 시어가 달다. 달다니까. 아따. 이러다 정들겄어. 양. 아유 맛있네. 달짝지근하니 시안하네. 이것이 무엇이대요? 내가요 미더기 현재가 지금 한 22년 되나 여기 이제 얼마나 미더덕이 딱 붙어빈다 그 뭐야 오송이처럼 딱 붙어빈 요 하나에 부채처럼 이렇게 빈겨야 요 진동 사람이나 부산면 분들이 오갖고 이거로 나는 부채가 세기로 부채가고 먼바다로 빼나가 봐보이소 까치야 노란 보인다 이거 나니 뒷맛이 달달달달하니 더덕 맛이 나는 것도 같고 하하 이 미더덕이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고 전국 팔도의 미더덕이 커진다 우해 앞바다에서 난다 하니 아이 그래 요 맛난 미더덕은 어떻게 먹는 것이오이 전통 요리 연구가 이상희님입니다. 정월 대보름 때 그 마을에서 큰 뭐 매구치고 할 때 음식을 찜 같은 거를 많이 해서 먹는데요. 콩나물을 찜을 할 건데 콩나물 따듬고 고사리 따듬어서 볼에다가 앉혀서 미더덕 넣고 가죽 양념 넣고 어느 정도 자박하게 끓을 때 찹쌀가루하고 들깨가루를 물에 개서 들깨가루 맛을 내고 찹쌀가루로 이제 나중에 갤 때 농도를 맞출 거예요. 들깨 향이 나면서 콩나물도 아삭 입에 착착 붙는구만. 미더덕은요 톡톡 터지는 요 맛, 톡톡 터지는 요 맛. 요 맛에 먹는 거지. 아이 그라고 아시오. 온 사방 천지, 온 세상 천지. 미더덕을 음식으로 해 먹는 것은 우리 조선 사람밖에 없다는디요. 채. 우리 조상님들은 어찌 이런 궁리를 하셨을까이? 지역문학 총서연구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우리가 발 디디고 살고 숨쉬고 살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나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우해 여보가 우리 창원 마산 지역문화에 다시 말해서 해양문화에 보고로서 보물창고처럼 그렇게 활용됐으면 합니다. 최초의 어보, 어보의 발상지다.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회역으로 통해서. 오메 우리 선비님아 어디 갔다 인자 오시오. 진해연에 유배살이 왔다가 이상하고요 상하고 맹랑한 물고기 책을 쓴 우리 김례 선비. 아까니 이 물고기는 겉으로 보고 속으로는 사람 사는 이치를 굽어 살폈으니 그 품은 뜻이 220회 세월의 바다를 건너 우리 사는 이 세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구나. 그리하여 한양산비 김녀가 기록했던 푸른 바다 수평선 위로 번뜩
새로운 해가 뜨고 캄캄한 망망대해 조각배 같은 우리네 인생도 희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니 조선 최초 물고기 또 다른 새장을 펼치니 이것이 바로 내일을 담은 신우회의 여보로구나.